저는 1년 365일 돼지 파티 하진 않거든요. 누나 피디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. 혹시 1년 365일 하시는 거 아닌가? 지난 1년간은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? 덥네요, 갑자기. 오늘 갓난 맛돌이 최초로 인플루언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여수의 딸, 그리고 약과의 어머니. 우리 모두의 사랑스러운 언니, 여수 언니 정혜영 씨 소개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수 언니 정혜영입니다. 저 너무 팬이거든요. 아, 저도요. 예전에 여수 언니가 이렇게 먹더라 하면서 그 연유랑 팥이랑 같이 해서 드시는 거 보고. 보셨어요? 저는 반대로. 나를 알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. 저처럼 먹는 거를 조합해서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고. 아, 나랑 재질이 같구나. 드디어 만났습니다. 언론이나 인터뷰에 거의 안 나오셨거든요.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저는 요즘에 친구들 보면 그 성향 뭐죠? MBTI?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세상에. 영상에서 봤을 땐 되게 활발하고 밖으로 이렇게 좀 대외적일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 많아가지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방송을 하면서 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글자로만 만났을 때보다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.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을 조금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시기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. 여수 언니 하면 약과. 약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약과로 유명해지실 줄 아셨어요?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다른 것들도 좀 유행을 다 시켰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약과도 이제 그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였을 거예요. 부터 진짜 맛있는 약과를 찾아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약과를 다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다 주문해서 먹어봤어요. 진짜 하나에 꽂히면은 끝장을 보는 거네요. 뭐든지 조금 하나를 좋아하면은 그게 끝에 아, 이 정도는 됐어라는 저만의 뭔가 그 마침점이 있어야 다음으로 눈이 돌아가거든요. 이분은 또 약과 소개하러 미국까지 다녀오시더라고요. 한국에서 마카롱 먹고 크루아상 먹고 이럴 게 아니라 외국에서 약과를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특히 약과 아이스크림은 외국에 다 맛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아,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먹방이라는 게 아예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그냥 동양 여자아이가 카메라 놔두고 앞에서 뭐 먹고 있으니까 먹방 찍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서. 너무 신기하다. 네, 거기가 또 이제 약과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셰프들한테 조금 나눠줬었어요.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네, 약과를 그냥 버터바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나는 그 버터바의 끝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동그랗게 겉에가 다 바삭하고 안은 그 약간 촉촉하면서 쫀득해서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역시 또 맛있는 건 어딜 가든 다 통하는구나. 맞아요. 맛있는 거는 세계 공통이에요, 진짜. 좋아하더라고요. 영상을 보면은 소개하시는 음식들이 진짜 하나하나 예사롭지가 않아요. 이런 것들 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? 저는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디저트들을 좀 많이 발굴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맛있었던 것들 위주로 영상에 나가요. 그래요? 그냥 호불호가 있을 정도면은 내보내긴 하거든요. 근데 너무 이건 조금 아니다 싶거나 리액션이 별로거나 하면은 그런 영상들은 거의 통편집을 해요. 그냥 좀 어떤 분들한테 조금 피해를 드린다든지 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진짜 영상에서는 소개할 만한 곳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서 리뷰를 꼭 해줘야 되는 곳 그런 쪽으로 약간 저만의 기준이 좀 있어요. 저는 단지 그분들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곳들이 그냥 단지 저의 채널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잘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잘 되고 품절되고 무슨 안내장 같은 게 막 걸리고 하면 아 이번에도 또 제대로네 하면 하나 해냈다. 그게 또 저한테는 되게 큰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. 정말 뿌듯하시겠어요. 진짜. 네. 아 이게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언제부터 이렇게 잘 되셨는지. 일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? 저는 어렸을 때는 모두가 다 저희 집 같은 줄 알았어요. 눈 뜨면 일어나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밥그릇이 그냥 보통 그 냉면 그릇같이 그냥 큰 데다 엄마가 이렇게 다 무심한 듯 퍼주시는 그게 밥그릇이었거든 저희. 고기도 이렇게 보면 그냥 냄비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먹고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강호동 씨가 우리는 눈 뜨자마자 삼겹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다른 집도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. 아 이제 어른이 돼서는 완전히 알았죠. 뭔가 남들하고도 좀 다르구나 하고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더 먹으라는 얘기 항상 하세요. 그냥 항상 그냥 제가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이 좋은가 봐요. 엄마랑 남동생이랑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.
저도 이제 먹는 거를 업으로 삼다 보니까 약간 먹으면서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,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. 지금 또 살도 많이 찌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, 진짜로. 사실 일과 삶의 균형 맞추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. 내가 욕심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분명히 삶에서는 건강을 좀 해친다든지, 아니면 저는 반대로 뭐 음체한테 소홀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, 균형을 맞추기 힘든데, 한 가지 저희가 나이가 들잖아요. 나이 드는 거는 나 사용 설명서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.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운다든지, 내가 이쯤 되면 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잠을 보충해줘야 된다든지. 그리고 또 저는 1년 365일 돼지파티 하진 않거든요. 누나피디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. 혹시 1년 365일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. 지난 1년간은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. 덥네요 갑자기. 1년 365일 돼지파티 안 해요. 예전에 제가 한 20대 때, 30대 초반까지는 진짜 1년 365일 돼지파티였어요. 정말 먹기 위해 운동한 사람처럼 5시간 운동할 때도 있고.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엉망진창이 되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서. 그쵸.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다른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게 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맞긴 맞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막 먹기만 하면 엄청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근데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상태에서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,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맛있는 데 가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, 또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막 주문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에서 하나씩 막 리뷰해보고 하면 너무 재밌고 하는데, 그게 만약에 주객이 전도돼서 그냥 먹는 게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 그 다이어트 끝나고 막 폭식했을 때 그게 엄청 행복하진 않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정말 즐겁게 먹고 먹을 때는, 그리고 관리할 때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. 막. 맞아요.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 또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여수언니랑 같이 먹을 생각이 좀 너무 설레거든요.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어떡해. 나 이거 구독자들한테 소개해 줄래요. 너무 진짜 맛있다.